동서대학교 영화과는 2000년도에 출발하여 지금은 부산의 산업단지 센텀시티에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연출과 시나리오, 촬영과 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훌륭한 교수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촬영 장비와 또 후반 작업 시스템 등이 매우 우수하여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아주 이로운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서대 영화과는 영화 이론과 연출뿐만 아니라 촬영과 조명, 시나리오, 사운드와 편집 등 영화의 다양한 파트에서 아주 세밀하게 영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영화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서대 영화과는 지금까지 우수한 영화 인력들을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영화 현장에 진출하여서 각 파트에서 매우 활발하게 또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동서대 영화과는 각종 영화제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제에서 다수의 영화가 초대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의 큰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다양한 쾌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서대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은 부산에서만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학교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우수한 영화 학교입니다. 영화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화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거장 임권택 감독님 교육 아래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두고 이론과 실기 교육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한국 영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감독으로 뻗어나가는 게 꿈입니다. 저는 영화과에 입학하고 나니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실습과 더불어 이론 교육을 통해 그저 카메라로만 찍을 줄 알았던 영화과의 공부가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대학교 영화과는 세계 5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렵게 부산까지 내려올 때 저희는 학교 생활과 병행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팬서, 천만 영화 신과 함께 등 다양한 영화의 제작 지원을 참여하면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이며 동시대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연한 꿈만 가지고 영화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해서 수업을 들어보니 제가 몰랐던 영화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걸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갖고 먼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영화과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화이팅!